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기출문제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은행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그 다음 블록체인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장단점, 솔로 이코노미의 개념과 은행권의 대응방안,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개념 및 활용방안, 복합점포의 개념과 미치는 영향, 챗봇 활용방안, 현금 없는 사회,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변화, 각종 땡땡페이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확산 배경, 그 다음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념 기대 효과, 이런 디지털 금융,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논술에서 객관식으로 시험의 유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은행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정의들, 개념들을 명확히 해놓고 이 관련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허브앤스포크 전략, 옴니채널, 유니버셜 뱅커 이런 용어들이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기술들 그리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용어들과 사례들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관련된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나와도 풀 수가 있겠죠.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다음 사례가 뜻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려면 관련 개념들을 그리고 관련 용어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뭐 센서나 아니면 IoT라는 게 금융산업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면 키오스크를 봅시다. 키오스크라는 건 ATM의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갖다 놓으면 센서가 내 손바닥의 지문을 인식하고 내 홍채를 인식해서 그 내 개인 정보를 인지를 해주고 그런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화면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와서 나에게 업무 처리를 해주고 이런 디지털 키오스크가 증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정보가 먼저 개인 정보죠. 여기서는 개인 정보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탑뱅커가 주말에 홈플러스에 가서 물을 샀다라는 개인 정보, 어디에 돈을 썼다라는 정보가 지금은 제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산지 이런 부분이 제거가 돼서 익명의 정보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이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바뀐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활용하게 해주겠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동안은 빅데이터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못 됐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익명이 확실하면 익명정보, 익명데이터가 되면 이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이제는